이번에는 스테이틱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해서 칼크 콘스턴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정의합니다. 정의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할 거예요. 남부고, 그리고 값은 3.14죠. 사입니다. 이제 얘를 외부에서 불러서 쓸 거예요. 쓰는 거 로그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클래스니까 대문자로 적어야 되네요. 칼크 컨스턴스. 자,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파이라고 하는 값을 불러서 한번 쓰고 싶단 말이에요. 파이를 이렇게 컨솔 로그를 하고 싶은데 일단 쓸 수가 없죠. 왜냐니까 얘는 칼크 컨스턴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칼크 컨스턴트를 앞에 붙여가지고 여기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그래도 역시 빨갛게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니까 property pi does not exist on type of 라고 하는 말 있죠. 칼크 컨스턴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타입을 얘기했었죠. 히어로 타입 기억나시나요? 한번 대략 30-40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이 히어로라고 하는 타입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썼었잖아요. 그래서 컨솔 로그에서 히어로 1의 이름을 우리가 출력할 수는 있죠. 그래 히어로 1의 네임 하면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히어로, 그죠? 그대로 hero.type.name 이렇게 출력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죠. 그죠? hero는 type이란 말이에요. 그 hero only refers to a type but is being used as a value here. 이건 type인데 마치 value처럼 쓰고 있네요. 이렇게 얘가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쓸 수가 없어요. instance를 만들어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hero1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클래스는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타입에서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를 쓰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let 해서 뭐 calc1 equal new 해서 calc constance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의 어떤 뭐가 만들어졌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calc1.py 하면은 이상 없이 에러 메시지가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3.14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타입에 있는 뭔가의 값을 가져다 쓰듯이 그러니까 클래스에 있는 어떤 프로퍼티의 값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럼 파이라는 건 자주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스테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컴파일 하면은 똑같이 3.14 나타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스테이팅은 펑션 그러니까 메소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에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ircumference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circumference라고 하는 어떤 펑션 하나 정의를 하자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원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circumference는 원주잖아요. 그렇죠? 원주를 계산하는 방법은 뭔가 입력받아가지고 직경 곱하기 파이죠. 직경을 받아야 되겠네요. 다이아미터를 받고 얘는 number란 말이에요. number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아미터 입력받은 거 곱하기 여기 있는 파이잖아요. 파이. 그죠? 파이. 그런데 이렇게 파이라고 하니까 바로 L가 떠요. 그래서 아하 this를 빼먹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this.py를 해주자는 거죠. 근데 this를 해줘도
계속 파이가 떠요. 파이가 property pi does not exist on type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메시지 뜬단 말이에요. 아, 왜 그럴까요? 바로 static을 붙여놨기 때문이죠. static을 붙여놨다고 하는 말은 얘는 인스턴스에서 써먹는 게 아니라 클래스 그 자체에서 써놓은 property란 말이죠. 이 this라고 하는 건 뭐죠? this는 인스턴스예요. 클래스는 붕어빵을 찍는 기계고 this는 거기서 만들어진 붕어빵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타이피어로가 붕어빵을 찍는 기계고 그리고 이게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붕어빵 1, 붕어빵 2.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붕어빵이죠. 그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얘가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인스턴스인데 static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인스턴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바로 이렇게만 적용,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런데 굳이 쓰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this를 빼고 여기다가 static가 넣어줘요. 그럼 diameter 곱하기 this.py 하면은 사라졌어요. 이때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인스턴스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빵을 찍는 기계인 칼크 컨스턴스 클래스 그 자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this의 의미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제가 재밌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this는 전부 다 뭐였죠? this는 100에 99개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에서 찍혀서 나온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 기계로 찍어낸 붕어빵이죠. 그게 인스턴스.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경우 우리가 코드에서 this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100개 중에서 99개는 이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가리킬 수가 있단 말이죠. 털 그 자체를.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this.py 이때 this는 이 calc constants가 찍어내는 요거 여기서 찍어내는 그러니까 calc1에서 찍어내는 calc1이라고 하는 붕어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클래스 자체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console.log에서 calc1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calc1이라고 하는 붕어빵에다가 파이를 불러보니까 does not exist라고 뜨죠. 그러니까 이 파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지만 이 클래스가 만들어낸 붕어빵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재밌죠. this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를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static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 주제긴 한데 수업 주제보다도 의외로 이 this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되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static이 아니고 그냥 public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public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this.py가 빨갛게 불이 또 켜졌어요. 그죠? 이게 public이니까 이제 circumference라고 하는 것을 써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니까 여기다가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했어. calc.circumference에서 이렇게 5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5인 원줄을 찍어서 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미 빨간불이 와 있어요. 그래서 돌리더라도 보나마나 none이 뜨겠죠. none이 뜨잖아요. not a number 뜻단 말이에요. this.py 이 public이 됐으니까 이제 얘는 외부에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 이 메소드를 쓰는 주어가 인스턴스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 calc.1에 calc.circumference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static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밑으로 복사를 하나 할게요. 복사를 해서
어디 갔나요? 없었었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1이고 얘는 2입니다. 지금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static이에요. 그리고 얘는 public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static, 하나는 public, 이름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static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 쓰거나 파일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그대로 calc, circumference에서 뭐 10 정도를 쓰죠. 이렇게 쓰거나 해야 되겠죠. 이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면 자, 3.14하고 31.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static property로 variable이 쓰인 경우와 static property로서 function이 쓰인 경우 둘 다가 지금 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calc constants는 다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에다가 바로 이렇게 메소드를 붙여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주어로 해서 바로 불러다 쓸 수 있는 것이 static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public이란 말이죠. 그죠? public이니까 얘는 주어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to를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to를 쓰니까 바로 error가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되네가 아니고 아 저렇게는 될 수가 없지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니까 얘는 public property예요. public property. 얘들은 다 instance가 쓰는 것들이란 말이죠. instance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static은 instance가 아니고 class 그 자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불러 쓰기 위해서는 얘를 부르는 사람, 부르는 주인, 주어가 클래스가 아니라 calc1과 같이 인스턴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또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것을 20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돌리니까 딱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값은 뭐로 뜨나요? 난으로 뜨세요. 난. 그죠?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불러 쓰고 있는 거는 인스턴스 를 분명히 만들어서 주어로 했고 점을 찍었고 그런 다음에 public, public이니까 다 인스턴스에 할당되어 있는 프로퍼티들이고 메소드들을 말이에요. 그 메소드를 갖다 썼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니까 이 this가 가리키는 여기 이 this는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this는 지금 class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this는 class. calc constant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constant라고 하는 클래스이고 여기서 this는 뭐냐니까 this는 요 녀석의 instance예요. instance of calc constants죠. 그래서 그런데 얘는 인스턴스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클래스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어떻게 바꿔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스스로 맞춰내면은 여러분들은 this에 대한 개념과 static에 대한 개념과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public이나 private이나 이게 퍼블릭이라도 상관없고 프라이버시라도 상관없고 프로텍티드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클래스의 프로퍼티들과 스테이틱이 어떻게 다르고 그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답이 나왔나요? 얘기 들어야 될 것이 이걸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클래스 내에서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문장이 수행되는 것은 이 클래스 자체에서 동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가 찍어낸 인스턴스에서 이게 이 문장은 돌아가요. 이거는 클래스 내에서 동작이 하는 거고 이것도 클래스 내에 동작하는 거예요. 얘는 얘가 찍어내는
붕어빵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 붕어빵이 지금의 경우에는 칼크1이라고 하는 이 붕어빵이죠. 그러니까 돌리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넘 겁니다. 볼까요? 62.80쪽쪽으로 맞죠.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개념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스테이틱에 대한 개념과 퍼블릭이나 혹은 뭐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여러 가지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퍼티의 특징,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점, 그리고 디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초보자들,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 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이 코스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디스가 아마 가장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초급 딱지는 땡그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초보 프로그래머 딱지는 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